구장에 들어왔습니다. 새 구장입니다. 아, 구장이 아주 이쁩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 여기가 토트넘의 VIP석입니다. VIP 라운지. 우리는 VIP. 지금 경기 시작 3시간 전이라 아직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서 맥주하고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맥주? No, I'm saying. Gin and tonic. You go for gin and tonic. 갈비네 토트넘. 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정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갈비네 토트넘이라는 레스토랑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입니다. VIP 라운지에 오시면 이 미슐랭 경기 전에 미슐랭 레스토랑 음식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아, 보시면 곳곳에 이렇게 선반이 있는데 이 선반에 아이폰, 핸드폰, 그리고 USB 충전할 수 있는 포트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아, 여기 음식은 오리엔탈 버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중식당으로 보이는 하쿠사라는 중식인지 일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리엔탈 음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는 잉글리시 바가가 있습니다. 츄러스도 팔고요. 저기 보시는 것 같이 버거가 있습니다. 아주 신선해 보이네요. 메뉴를 보시면 가격을 알 수 있는데 암스텔 파인트가 4파운드고요. 파인애켄 파인트가 5파운드. 그리고 그 밑에 것들은 모르겠네요. 베버리지 가격표가 있습니다. 와인 리스트들이 쭉 있고요. 이렇게 바에 보시면은 한쪽에서는 음료만 주문하고 한쪽에서는 음식을 주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좋네요. 시스템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 각종 와인부터 뭐 소다 여러 개 있습니다. 자, 저는 하이네켄 한 잔 시켰는데 하이네켄은 5파운드고요. 진앤토닉은 6파운드입니다. 좋네요. 가격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습니다. 일반적인 펍, 센트럴에 있는 펍에 있는 가격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좋습니다. 아, 이제 음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핫도그하고 추러스를 시켰고요. 핫도그 같은 경우에는 양이 꽤 커요. 엄청 크고 그릴드 어니언도 들어가 있고 이 중간에
아, 고기 갈은 거 갈아서 점인 네, 점인 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격은 6파운드 50, 그리고 추러스는 한 4파운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추러스도 양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핫도그와 추러스 그리고 비어. 오케이, let's do it. 핫도그는 맛이 없어요. 아, 한 입 먹어봤는데 그냥 그닥 그렇고요. 이 추러스가 진짜 식고 엄청 차가워요. 차갑고 뻑뻑하고 기름이 많이 졌어요. 기름을 오랫동안 튀겨놨는지 기름이 많이, 한 입 물면 기름이 많이 나와요. 저는 뭐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직까진 비추입니다. 그럼 이만 뿅! 자, 9층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왔습니다. 제일 꼭대기 있는 층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드실 수 있고요. 이쪽에는 바가 있고, 올라온 기준으로 오른쪽에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맥주, 뭐 다른 베버리지 시킬 수 있고요. 저기 왼쪽으로 가시면 음식을 팝니다. 잠시만요. 창가에 오시면 런던 시내가 보이는 그런 전경도 있어요. 런던 이렇게 높은 곳이 많이 없는데 아주 좋네요. 뭐 시내 저기 저쪽이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샤드라는 빌딩도 있고요. 런던에서 가장 높다는. 그리고 이 세븐시스터즈 근처, 경기장 근처의 전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주공 아파트 카운슬 플랫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음식도 여기서 바에서 살 수 있고요. 음식도 아주 보기 좋네요. 하이 가이, looks beautiful. Thank you very much. 버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제 종류가 있어요. 치킨 톱트보다 김치 마요네즈라는 음식도 있고요. 에이시안 비프 누들도 있고, 그리고 코드, 영국에서 많이 먹는 피시앤칩스 코드, 대구죠. 대구 스캄피가 이제 뭐지? 생각이 안 나네. 스캄피가 랍스터. 예, 랍스터의 작은 종류를 이제 스캄피, 그 살, 랍스터의 살을 요리한 요리 같습니다. 예. 이렇게 디저트도 팔고요. 저게 셰프가 직접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료를 드시고 싶으신 분은 맥주, 커피 등등 무료로 제공하니까 와인도 있네요.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 스타디움의 꼭대기 VIP 라운지, 스카이 라운지에 오시면 티켓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비싼 티켓을 가진 분들한테는 이 팔찌를 줘요. 스트라투스라는 스트라투스 웨스트 아마 웨스트 입구를 말하는 것 같고, 이 팔찌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아까 보여드린 바에서 바와 그리고 음식 모든 것을 공짜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왔어요. 음식을 저희가 먹고 싶은 걸 갖고 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디저트인데 글쎄요, 캐럿 케이크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위에 블루베리가 아니고 저 무슨 베드죠? 딸기랑 비슷하게 생긴. 아무튼 그래요. 요거 이건 물어보니까 에이시안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뭐 튀김 같아요. 튀김에 뭐 이렇게 대충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먹어보고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모든 게 공짜. How much you pay? Nil, nothing. Good. 이렇게 모든 게 공짜입니다. 이런 VIP 라운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경기를 저기 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 9층에 올라와서 이 VIP 라운지 제일 꼭대기층에서 음료와 음식을 즐기면서 경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를 보러 밑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프타임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음료를 사려고 나와 있습니다. 바에서 앉아도 있고요. 저는 VIP 라운지에서 와인과 함께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와인도 무료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구장이 이렇게 한눈에 다 보입니다. 지금 토트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전경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VIP 티켓을 갖고 계신 분은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반전은 이제 다른 관객들과 같이 다른 팬들과 같이 축구를 봤고요. 또 이런 영국 축구 문화를 한번 즐겨보고 후반은 VIP 라운지에 올라와서 이제 와인을 한잔하면서 여유롭게 축구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